코드를 보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리셋을 했고, 그리고 지금 IX 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코드 내용이에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딱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뭐가 달라졌는지 볼까요? 일단 환경수풀을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동일한데, 환경수풀의 엔티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가 환경수풀 엔티티를 만들었습니다. 유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경수풀 엔티티가 있어요. 엔터티가 있음으로 해서 환경수풀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니까 밸런스 시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파이낸셜 리포트를 만들고, 그리고 환경수풀에 밸런스 시트도 만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돈이 있는 걸로, 캐시 이만큼 있고, 그리고 뭐예요? 인풋 등등 해서 아웃풋 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환경수풀이 돈을 얼마큼 받았나요? 요만큼 받았습니다. 그렇죠? amount KRW 이만큼 받았고, 표준 화폐는 뭐 아쉽게도 받은 게 없네요. 표준 화폐 갭이 없나? 아, 갭이 없구나. 표준 화폐도 이왕이면 좀 있는 게 좋겠죠. 표준 화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없네요. amount가 다 표준 화폐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죠, 그러면. 그래서 환경수풀 밸런스 시트를 구성을 해서, 이제 환경수풀이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각 수풀이 이렇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도시락 업체에게 도시락 대금을, 그리고 배송 업체에게 배송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부분은 그대로 코드를 실행을 하면 하겠습니다. 짜잔,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에러가 하나도 없죠. 깔끔하고, 뭔가 마지막에 에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곱항 BS, 환경 수풀 BS에서 수풀 밸런스 시트가 언디파인드 되어 있다고 있네요. 수풀 밸런스 시트가 언디파인드 되어 있진 않을 텐데 볼까요? 그래서 수풀 밸런스 시트가 리포트, 파이낸셜 리포트 부분에 있겠죠. 수풀 밸런스 시트 됐습니다. 자, 수풀 밸런스 시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냥 수풀 밸런스 시트 이름 그대로이고, 이름은 수풀 밸런스 시트이고, 그죠? 그리고 수풀 밸런스 시트 이렇게 데이터, 수풀 밸런스 시트 데이터가 없네. 그러네요. 안 만들어졌네. 밸런스 시트 크리에이터 있군요. 크리에이터 수풀 밸런스 시트에서 수풀 밸런스 시트 쭉쭉쭉쭉 마니트리 등등등등 구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소스이죠.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은 끝났고 다시 우리 액토 리셋을 다시 한번 해보자. 아마도 그래서 이 부분 수풀 밸런스 시트 이게 아직 리셋이 안 된 모양이에요. 리셋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빙글빙글 잘 돌아갔죠? 다음에 IX 환경에 들어가고 다시 수풀 밸런스 시트까지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토미 엔터티까지는 다 되어 있고, 곱항 다음에 환경 수풀 밸런스 시트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볼까요? 이제 잘 돌아가나? 여전히 그러네요. 수풀 밸런스 시트가 언디파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왜 그렇죠? 이해가, 그렇군요. 이게 좀 수풀 밸런스 시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수풀 밸런스 시트 어디 들어가 있나요? 수풀 밸런스 시트가 데모 수풀즈 수풀에 있습니다. 수풀즈 수풀 밸런스 시트네요. 그죠? 데모 리포트 수풀 밸런스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만큼을 얘기 나눠주겠습니다. 자, 엘리아스 그래서 데모 리포트 수풀 밸런스 시트 넣고 그런 다음에 환경 수풀 밸런스 시트 어디 갔나요? 조금 더 됐습니다. 자, 리폴트에서 요게 가버먼털 리폴트, 요거는 파이낸셜 리폴트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무사통과입니다. 무사통과인데 여기서 걸렸죠. 환경 수풀 밸런스 시트 다시 넣어볼까요? 자,
여전히 문제입니다. Financial Reports가 Does Not Have Association 스풀 밸런스 시트 되어 있네요. 자, Financial Report를 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Financial Report에서 얘가 그러니까 Has One 여기 아니고 이게 낫겠네. 여기에 스풀 밸런스 시트 스풀 그리고 스풀 밸런스 시트 넣어주죠. 자, 요거는 리컴파일만 하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리컴파일에서 굳이 리셋 액토 리셋 하지 말고 그냥 리컴파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동을 해보겠죠. 자,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네요. 예쁘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T1 금액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T1 금액이고. 자, 터미 엔터티의 밸런스 시트는 이전에 잘 돌아왔었죠. 그리고 좀 달라진 부분이 여기 이번에 환경의 RSA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키가 있어야지 환경 카운티 아니죠 환경 수풀이 돈을 지급하고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현재는 돈을 지급하는 측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만들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입니다. 이 트랜지션 파트가 이전과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트랜지션에서 아이템 1과 아이템 2로 나눴습니다. 아이템 1은 뭐예요? 아이템 1은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이고 톰이 도시락에서 만들고 가격은 1. 표준 앞에 1이에요. 아이템 2는 이번에는 곱팡 서비스를 아이템으로 넣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곱팡 그 밸런스 시트를 바로 조정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곱팡 서비스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트랜잭션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1과 아이템 2 첫 번째는 런치박스, 두 번째는 곱팡 서비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템 1, 아이템 2를 구성하고 마찬가지 티켓도 구성을 합니다. 이 티켓은 어떻게 되나요? 티켓은 도시락 두 개를 배송하기 위해서 두 장의 티켓이 필요하죠. 왜냐? 하나는 홍길동에게 전달되고 하나는 성춘향에게 전달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홍길동으로 갈 티켓과 성춘향으로 가야 될 티켓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티켓 1이고 아이템 아이디는 얘 또 1이고 그리고 얘도 아이템 아이디는 2가 아니라 1이 돼야 되죠. 그죠? 도시락을 운송을 해야지 곱팡 서비스를 운송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티켓 1과 티켓 2 이게 뭔가요? 뭐 이상한 게 나타났더랬습니다. 잠시 조금 전에 자 해서 다시 이 부분 아이템 1과 아이템 2로 했었고 자, 티켓 1과 티켓 2 티켓 1이 주로 들어봤군요. 티켓 1, 티켓 2.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티켓이 이렇게 구성됐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티켓 1과 티켓 2 개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는 런치박스 도시락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돈이 하나 인보이스 1이죠. 얘가 인보이스 1입니다. 그리고 곱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곱팡에게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프리. 그렇죠? 그래서 또 인보이스 2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예요.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측과 돈을 받는 측을 잘 보시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둘 다 환경 수프리 지급을 해요. 근데 받는 첫 번째 인보이스는 톰이 도시락이고 두 번째는 곱팡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트랜잭션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트랜잭션은 두 개의 트랜잭션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락 구매 트랜잭션이고 그죠? 두 번째 트랜잭션은 곱팡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트랜잭션이죠. 구매자는 둘 다 수풀입니다. 그죠? 환경 수풀이죠. 두 개의 트랜잭션을 구성하고 좀 전에 뭔가 빨간 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액터 빌드 어석 트랜 인보이스 인보이스 1 undefined function 트랜잭션 그러네요. 트랜잭션 1 TXN이 아니라 TXN1입니다. 이 부분. 자, 다시 한번 구성 잘 돌아왔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와서 못 봤나요?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1, 인보이스 2 구성하고 다음에 이제 티켓 1과 티켓 2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티켓 1, 티켓 2 둘 다 트랜잭션은 1이에요. 도시락을 배송하는 겁니다. 그죠? 트랜잭션 2는 뭐예요? 얘는 곱팡을 구매한 겁니다. 곱팡 서비스. 곱팡 서비스를 티켓을 발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프리로더 티켓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프리로더 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경우 프리로더를 하고 어떤 경우 프리로더를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나중에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넣어놨어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도시락이 있고, 정리를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도시락이 있고, 그리고 상품이에요. 상품은 도시락이라는 상품이 한 상품이고, 다른 상품은 곱팡 서비스라는 상품이죠. 곱팡 서비스 배송이에요. 배송 서비스고, 그래서 도시락은 누가 판매하느냐니까 토미 도시락에서 도시락이라는 상품은, 곱팡 서비스는 누가 하느냐, 곱팡이죠. 한경면에 할당되어진 곱팡입니다. 그래서 한경면에 곱팡에서 곱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곱팡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트랜잭션 1, TXN 1이고, 그리고 아니죠. 예, TXN 2죠. TXN 2가 되고, 그죠? 그래서 각각 인보이스를 구성합니다. 인보이스, 얘는 인보이스 1, 인보이스를 구성해서 인보이스 1을 구성해서 트랜잭션 1, 얘는 인보이스 2를 구성해서 트랜잭션 2가 되죠. 그죠? 그리고 티켓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티켓은 이제 배송하기 위한 거죠. 받는 사람은 홍길동과 성춘환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로 좀 가져와야겠네. 여기 화살표, 예쁜 화살표. 여기 예쁘군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가죠. 티켓을 우리가 만듭니다. 티켓을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두 군데 배송을 해야 되니까. 티켓 1, 티켓 2면. 티켓 1, 티켓 2가 되고, 얘네 둘은 다 트랜잭션 1에서 되는 거죠. 그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트랜잭션 1에서부터 얘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티켓 1에 얘는 누구한테로 날아가나요? 얘는 홍길동 엔터티의 주소, 그죠? 어드레스 오버 홍 엔터티.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성춘향의 주소입니다. 성 엔터티의 주소로 날아가게끔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금은 어떻게 되죠? 대금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은 수풀에서, 수풀이 토미김밥과 곱팡이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도록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래서 끝이 아니라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퀴즈, 어떤 퀴즈냐니까 이 퀴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자, 밸런스 시트, 곱팡과 한경수풀과 토미 엔터티의 밸런스 시트를 다 업데이트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해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티켓 알키브 메커니즘.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에서 공부했었죠.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코딩 수풀이 물레를 통해서 티켓을 알키브했었죠. 알키브하는 메커니즘. 그렇죠? 세 번째 코드도 있습니다. 런치박스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받았고 누가 받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네.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티켓이 이 물레로 전달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 여기에 곱팡 서비스의 경우에는 티켓이 아니고 트랜잭션이 바로 이게 수풀로 전달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지금 얘와 얘가 수풀로 전달되겠죠. 이 세 가지가. 근데 우리가 지난 물레에서 아키브하는 거는 티켓을 아키브하는 걸 했었지. 이건 안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트랜잭션이 날라왔을 때도 아키브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odify archive code return at 국가 교통 물류 인프라 to archive both tickets and transactions sent by a buyer or seller.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의 퀴즈입니다.